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또 시작을 해봐야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어제 뭐 저녁에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정말 뭐 폭풍 매수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많이 사셨네요. 올 들어 네 번째로 많이 산 거예요. 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월 1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의 하루에 4조 5천억을 샀을 때보다는 뭐 액수는 적지만 어쨌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한다 싶더니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웬일이지? 쌍끌이가 들어왔네요. 그랬는데 바로 이제 매도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외국인이 1조 4,300억 또 기관이 1조 2,800억. 뭐 경쟁을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으니까 뭐 2조 7,8천억, 2조 7,1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샀는데 이게 올 들어서 네 번째로 단일 거래일로는 가장 많이 산 거다 이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외국인의 변심으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외국인이 추세를 바꾸지 않는 한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꽤 규모 있는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일에 이제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조금 규모 있게 하락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다시 또 그만큼 올라 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입장들이 또 견지가 될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 보여주시면 지수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게 이제 고객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계좌에 주식 말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돈인데 저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느는지요. 개인 예탁금이 보면 다시 사상 최대치를 쳐버렸어요. 75조입니다. 이게 68조, 64조, 58조, 63조 쭉 이제 빠지다가 아주 그냥 급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증시 주변 자금, 예를 들면 고객 예탁금은 바로 쏠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고객 예탁금 화되어 있는 자금들도 있거든요. 근데 증권회사에서 하는 CMA나 RP 이런 것들은 그냥 비교적 규모 있는 예탁금 그 잔액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라고 오버나잇 하면은 여기는 이자가 그래도 크진 않지만 나오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을 사야 되겠네 하고 옮긴 것들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10몇일 계속 유지하면서 그건 누가 팔았겠어요? 개인이 판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증시 주변 자금에서 들어온 돈 플러스 주식 매도 자금이 그만큼 예탁금이 느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RP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CMA RP.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계좌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주식을 산다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 RP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온라인으로 이체가 이체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은행에 계좌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대신 이자를 조금 더 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같은 회사니까 같은 회사 내에서 움직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편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왠지 은행에 있는 돈 빼서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은행에 있는 돈 빼가지고 증권에서 할 땐 결심이 필요해.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내가 은행 돈을 헐어서 주식한다? 이건 약간 심리적 결심이 필요해. 벽이 좀 있군요. 근데 그래서 왜냐면 온라인 증권회사 계좌를 HTS 트면 여기 계좌
다 뜬다니까. 네네네. 그럼 RP에서 이렇게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금까지 합치면은 저게 어떤 촉발점을 맞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느는가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채금리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하고 굉장히 연동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제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10년짜리가요. 2% 조금 난 거의 2% 수준인데 이게 연초에 그 금리가 급등하는 때 2.2%까지 네, 네.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2.2에서 2% 그러니까 20BP 정도가 내렸죠. 미국채 10년도 그렇습니다. 1.77 몇 이 정도였는데 어제 종가가 1.56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20% 20BP 정도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상승 기조가 뚜렷할 때는 야 내가 주식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심리적으로 가지시는 것 같은데 네. 금리가 이제 오르다가 아유 이게 뭐 얼마나 오르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이 그래 주식하는 게 낫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예탁금으로 남겨두거나 네네. 증시 주변 자금으로 이제 돈이 모인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네. 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코인 쪽으로도 빠지고 또 이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던 자금들이 금리의 하락 그리고 코인도 이제 변동성들이 많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물론 네. 아직도 뭐 코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량주에 대한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유력한 대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최근 들어서의 예탁금 상승의 주요 요인이고 그 예탁금 상승이 네. 어제 같은 외국인 기관의 굉장히 큰 매물을 받아내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에 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주식이 오늘 대응 우량주 위주로 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는지 김대준 연구위원이 네. 나오는데 여기 인터뷰를 했더군요. 오늘 21일 어제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 신고가 경신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나왔고 이걸 개인의 매수로 낙폭을 방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빨리 매수를 하고 그리고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상승 추세라 하더라도 어쨌든 신고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매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에 자신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씩 호흡을 완급을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을 듭니다. 네. 항상 1월 11일처럼 4조 6천원 막 이렇게 예, 과식을 하시면은 네, 네. 그다음에 조금 채실 수도 있잖아요. 있다. 그러니까 네. 천천히 노련하게 좀 하시자고요. 참, 근데 미래는 진짜 알 수가 없네요. 한 5년 전만 해도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상장이 돼 갖고 거래를 하고 이게 거래액이 증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하셨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 이제 그 코인 거래에 이른바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거 제외하고 이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말도 사실 맞지는 않는 건데 네. 코인을 하시더라도 네? 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네. 자, 저는 그냥 주식할래요. 네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등 서울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다고 뭐, 이제 밝힌 거죠. 네. 27일부터 발효되고요. 지정 기간은 1년인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한 게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거예요. 전에도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게 있긴 있었죠. 아니, 청담도 있고 삼성도 있죠 지금. 네. 네. 그건 이제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한 거고 주도해서 했잖아요. 이건 이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딱 찍었어요.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네. 답니다 그냥 압구정 현대 미성목 아, 다예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여기도 네. 거의 다예요. 네. 뭐 네? 여기 공작 아파트도 있고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이런 데. 아, 네네네. 네. 삼부 네, 네, 네. 네, 아파트 MBC 옆에 오래된 아파트들 거의 다예요. 그리고 목동 택지 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통상 우리가 목동 몇 단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거의 다고요. 근데 성수 전략 정비 기관. 여기 성수동이 아주 그냥 화끈한가 봐요. 그 앞에 보면 왜
고층 갤러리아 포레부터 쪽 그 옆에 트리마제 뭐 있고 그런 데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압구정 현대 한양 아파트 여의도 장미 한양 대교 삼부 미성 목동 1에서 14단지 이거 다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 여기가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돼서 꽤 넓은 지역이죠. 강남에 다 있는데 송파구 잠실동도 지난 6월에 됐죠. 그래서 50.27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어제 발표한 이정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뭐라 그랬냐면 최근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뭔 제약이 있냐면요.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네. 거래할 때. 네. 근데 이제 야 토지 거래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갖고 계신 아파트는 그 지분이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나나 이제 등기분 등본 떼 보면. 아, 네? 네네. 그러니까 내 그 껍데기만 사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토지도 같이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애니까. 아파트도 네. 허가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요거 어길 경우, 이게 굉장히 이게 법이 세네요. 2년 이하의 징역 및 아 징역까지 갑니까? 나도 깜짝 놀랐네. 네네. 요거 어기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및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징역이야 살리겠어요. 벌금 때리겠지. 네네. 근데 어쨌든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이걸 허가를 받더라도 그죠? 예, 실입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이상은 필히. 그러니까 아 나 그냥 전세 끼고 사놀래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매매나 임대가 금지가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동시에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가 이제 안전진단인데 어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죠. 네. 신임 시장 두 명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3자 회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지자체 단체장이니까 뭐 그런 모임을 할 만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재건축 그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탁 찍어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그 중요한 결정과 워딩이 같이 나온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제약하는 조치들로 이제 인식이 됐는데 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지정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돼요. 그러니까 재건축 빨리 하되 거래는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거래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쨌든 다시 짓고 거죠. 뭐 재건축은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도 조금 엇갈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부동산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이 지난 이제 그 광역단체장 재보선 그 이후에 보궐선거 이후에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당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며칠 됐습니다만은 김병우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를 기존에 9억에서 12억으로 12억. 그죠? 네. 그렇게 올리는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 뭐 상위 1%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뭐 네. 종부세가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옛날 잣대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뭐 44%는 찬성하고 그리고 38%는 완화 반대한다. 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철학이 있어야지 뭐 이런 네네네네. 입장이겠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어차피 이분은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분이니까 네. 그 책임자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입장이 조금 얘는 민심이 그렇다면 뭐 이런 워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번 선거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조금씩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부동산이 참 어려운 문제죠. 네. 투기도 막아야 되고 또 집값도 안정이 되면서 서민 주거도 확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산 앙등기이기 때문에
예, 글로벌리 그러죠. 그렇잖아요. 네. 주식도 뜨고 뭐 하물며 코인도 뜨고 부동산도 뜨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다른 나라 부동산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게 많아요. 왜냐? 규격화돼 있잖아요. 사고팔기가. 아니 뭐 예를 들면 저기 마포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30평 사면서 굳이 안 봐도 되거든. 다 똑같이 적놨으니까. 똑같은데 네. 그 몇 동 몇 호예요. 그리고 인터넷 쳐보면 조감 다 나오고.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사봤거든. 네. 그때 뭐라 하냐면 100채 이상 뭐라 그래요. 집마다 다 다르니까. 다 다르고 존도 네. 다르고 뭐 그렇다고. 네. 그래서 실제로 밸류에이터라고 그 집의 감정 평가를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평가를 받아서 매매를 해요. 통상이 그래요. 네. 그다음 집도 워낙 단독주택이고 낡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래 편의성이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거기다 네. 다 브랜드잖아요. 네. 푸르지오, 뭐 아크로, 뭐 어? 레미안, 네. 자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전세 제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 각 아셋 클래스별로 나라별로 좀 특수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택의 어떤 거래 편의성이나 접근성이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대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면 아마도 그 전까지 정부의 주택 정책도 조금 표류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어쨌든 정치적인 그 행보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오락가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투기도 억제하고 네. 집값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 이것도 확보하는 그래서 차라리 그 전까지 여야 막론하고 정부 쪽하고 또 주요 광역단체장들 좀 포함시키고 해서 또 전문가들 포함시켜서 그냥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중지를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왜냐하면 이게 엇박자가 나면은요. 네네. 중앙정부하고 광역지자체 혹은 구청 단위에서도 엇박자가 계속 날 수가 있거든. 그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 이제 백과정 명식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표류해 버리면 안 그래도 이제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긴데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대통령하고 두 시장이 이제 모였으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물론 뭐 제가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워낙 어렵고 민감하고 첨예한 거니까 뭐 여야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한번 중지를 모으는 그런 노력들을 리더십들이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부동산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 예. 그리고 오늘 뉴스 세 번째 뉴스는요. 백신 스와프라고 미국과 이제 백신을 좀 먼저 땡겨오고 나중에 네. 갚는다 이런 걸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을 했었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은 모양이네요. 노련한 거죠. 노련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노련한 예. 사람이에요. 바이든. 난 요즘에 바이든 참 대단한 그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 1조 9천억짜리도 통과시키는 거 이렇게 보면서 네. 야 역시 정치 이게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만. 뭐 한 40년 가까이 정치를 하고 또 부통령을 8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정상회담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아유 줄게 이렇게 하고 만나요? 뭐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건 충분한 나올 수 있는 워딩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현재로서는 다른 네. 나라에 보낼 만큼 양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향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얼마나 이 정치적인 바람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백신 중 일부를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백신을 보내더라도 안전한지 확실해야 되고 우린 세계 각국에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뭐 진짜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없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받으려면 우리들도 뭘 해라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음 타자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이제 정상회담으로 이제 누굽니까? 저 일본 총리 만난 다음에 스가 역시 네. 이제 만난 다음에 이제 만나니까. 아마도 그 무렵에 뭐 이게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로서는 좀 빨리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동맹을 강조한 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냉정하게 하나도 못 줍니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제 그냥 예, 느낌으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의 테이블에는 올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가서 뭘 줄 건지 또 그게 이제 반도체 쪽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외신의 보도는 뭐 충분치 않다라고 헤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예, 충분치 않으나 그럼에도 내가 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러시아 백신도 뭐 구하러 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예. 백신 좀 빨리 좀 구해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 잠시 전한 말씀만 듣고 와서 미주미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대표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